다윗과 골리앗. 다윗은 사울 왕의 궁궐에 머물며 사울 왕을 위해 음악을 연주해 주었어요. 한편 블레셋에선 이스라엘을 다시 공격해 왔어요.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은 계곡을 사이에 끼고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있는 세 명의 형제들에게 음식을 주기 위해 이스라엘 군이 모여 쉬고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형들은 다윗을 보자 골짜기 건너에 있는 블레셋 군사인 골리앗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어요. 다윗, 저기를 보아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군사야. 키가 대략 3미터나 되고 갑옷의 무게만 57kg에 노셋 투구와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있단다. 저 골리앗을 물리쳐야 이스라엘 군이 승리할 수 있는데 힘이 엄청 세고 기세가 등등해서 모두가 겁을 내고 있으니 큰일이로구나. 이스라엘 군사는 들으시오! 이스라엘 군사 중 대표를 한 명 뽑으시오! 그리하여 선택된 자가 나와 겨루도록 합시다! 만일 내가 싸움에서 진다면 블레셋 군사는 이스라엘의 부하가 되리이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기세 등등한 골리앗이 외친 말을 듣고 모두 두려워하였어요. 며칠이 지나도 골리앗과 겨루겠다고 선뜻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지요. 다윗은 궁궐로 돌아와 사울 왕에게 말하였어요. 폐하, 제가 전쟁에 나가 골리앗과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다윗? 그건 안 된다. 너의 용기는 높이 사겠다만 어떻게 저렇게 큰 덩치와 센 힘을 가진 골리앗을 아직 소년인 내가 상대하겠단 말이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저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습니다. 부탁이니 제발 제가 싸움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네? 결국 사울 왕은 다윗에게 골리앗과 싸우도록 허락해 주었어요. 다윗은 돌멩이 다섯 개와 물매만 가지고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지켜보는 가운데 싸움터로 향하였어요. 싸움 장소에 도착하자 골리앗은 다윗을 보고 힘껏 비웃으며 말하였어요. 다윗! 너 같은 꼬마가 나와 힘을 겨루겠다고? 골리앗! 당신은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울 것입니다! 창과 칼이 없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그래, 좋다! 그렇다면 내가 상대해 주기로 하지, 꼬마야! 그러나 절대로 봐주지 않겠다!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달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때였어요. 다윗은 물매에 돌멩이를 끼워 골리앗을 향해 힘껏 날렸어요. 다윗이 던진 돌이 날아가 정확히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어요. 거인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을 맞고는 힘없이 땅바닥으로 고꾸라지고 말았죠. 만세! 만세! 우리가 승리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했다! 진정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골리앗을 넘어뜨려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답니다.